양성, 북한 산성, 남한 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지미 걱정이요 걱정이요. 전쟁을 아직 10년이 지났어. 전장태나 권장군은 어찌 되었어? 전하, 권장군이 곧 승전보를 알릴 것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전하. 언제까지 말로만 할 것이오? 내가 직접 나가 싸우겠어.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이 장군, 이제 왕의 자리도 벼슬도 이따위 상처도 필요 없어. 전하, 내 이 머리를 잘라 전사 의식을 거행하였어. 전하, 어서 자르시오. 저는 못하옵니다 전하. 왕명을 거역하는 게냐? 예, 전하. 전하, 권장군 비하로 전하, 자네를 사지러면 나는 왕도 아니오. 권장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권장군, 전하! 전하! 승전하여 싸웁니다!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늦은 건 그렇다 치고, 이 전쟁통에 5대5 가름마를 탔네요. 그러게, 제가 조금만 기다리자고 그랬잖아요. 야, 너 잘 잡혀. 야, 뭘 이렇게 바짝 잘랐어? 아니, 이렇게 잘라야 대갈공명이 상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야, 빠른 스케줄을 어떻게 하고. 개콘밖에 없잖아요. 개그하는데 왜 머리를 깎고? 전 개그하려고 턱 깎았어요. 그래? 그럼 이 정도 잘랐으면은 상 탔을 거지? 그치, 그치. 아이고, 아니 머리 잘라서 상 탔으면 얘는 그럼 대상이다. 예, 전하! 전하, 수많은 아군들이 전장통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하옵니다, 전하. 포로로? 대갈공명을 모셔야겠어. 대갈공명!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대갈공명, 상 탈 수 있겠어? 상 탈 수 있사옵니다. 오. 조정이 아니면 원효가야. 뭔 소리야! 대갈공명, 어떻게 하면 포로를 구할 수 있겠어?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옵니다. 적들에게 잡혀 자루 속에 갇혀 있어도 탈출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터득했사옵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오? 보시옵소서. 전하께서 하나 둘 셋을 세면 저는 이 자루 속에서 이미 탈출해 있을 것이옵니다. 올려보거라. 예! 신기하구나. 그게 가능하단 말이오? 꽉 묶어보거라. 예. 주라. 이렇게 해서 탈출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사들을 다 빼낼 수 있을 것이오. 꽉 묶어 싸웁니다. 좋다. 하나둘 올려보거라. 하나 예. 둘 셋을 외치겠어.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렇게 빨리세요? 알았어,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나가! 예이! 전하! 아니, 웬 아이의 울음소리냐? 전하, 얼마 전 윤대감의 여식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옵니다. 들라하라. 들라하라! 아, 울음소리가 장군감이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귀여운 아이의 얼굴을 좀 봅시다. 예, 전하. 아이 우렁기다! 아니 어떻게 그랬지? 아유 너무 귀여워서 감쪽같이 속았구만. 이놈! 왜 이놈? 여기에 잠입한 목적이 무엇이냐? 웃지 마라! 이놈이 우리
공주들을 구하러 왔다. 공주? 공주들을 데려오너라. 예. 이리 오너라. 예. 얼굴을 보이거라. 이리 오너라. 오. 아니. 저 녀석들. 아니. 지원공주와 유리공주. 아니. 공주들이 우리 감수성엔 무슨 목적으로 잠입하였소? 7년 전 나와 혼례를 약속했던 남군을 찾으러 왔소. 7년 전? 아니 그렇다면 나쁜 남자. 아이 뭔가 오해가 있겠지요. 얘가 무슨 혼례를 약속해요. 그러게. 야 진짜 너야 얘기 좀 해라. 유리야. 난 이제 더 이상 그때 내가 아니야. 그래, 니네들은 이제 친구야. 인정통. 전하! 공주궁하고 바른대로 구하지 않으면 목을 칠 것이야!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놈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자들이 무공이 뛰어나다고 들었사옵니다. 무공이? 좋다. 무공을 우리 군사들에게 전수해주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야. 그럼 알겠다. 무술을 보여주겠다. 아니? 먼저 정권 찌르기 건법이다. 정권 찌르기. 자, 다음은 화살 속이다. 화살 속이다. 저기. 잠깐만. 자. 축지법이다. 축지법. 축. 축. 전하. 예. 전하. 아니 나를 홀려. 좋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야. 차. 오빠. 어? 살려주거라, 살려주거라. 살려주거라. 어? 오빠? 살려주래. 살려주라, 살려주라, 살려주라. 오빠. 이놈의 목을 쳐라. 돼지 잡아라. 돼지 잡아라. 전하, 뭘 해도 예쁜 오랑캐들을 잡아 싸웁니다.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알리고 붕악을 울려라.